잠깐만. 멀티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예, 분갈이에서 이제 분해 꽃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, 분갈이 다 한 거구나. 네네. 어, 이쁘게 자랐네요. 촉수가 두 척짜리네. 네. 이거 금모단이죠? 네, 맞습니다. 이거, 그럼 분갈이 한 거를 분해 넣는 것 좀 보여주겠어요? 네, 알겠습니다. 자, 어, 이렇게 장면으로 분해 넣고. 그래요? 왜 분해 넣는 거예요? 화분의 집이죠? 예. 여기 항토 분해 두면은 이제 빨리 만나고 모양도 그대로 수태 분해 모양도 유지가 되고 가장 많이 난초 키우면서 가장 많이 쓰는 분이 이 항토 분해죠. 항토 분 가격은 한 2,500원 정도 하고 일본의 하산분은 하얀색 있는데 한 10,000원 정도 해요. 제가 키워보니까 일본의 그 하산분보다 한국의 항토 분이 훨씬 더 난초 말리는 것도 좋고 자람도 좋은 것 같아요. 뿌리 싸검도 들어가고. 이렇게 해갖고 한 얼마 정도의 분양을 하시나요? 한 대략 요 정도 크면 한 2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200만원 정도? 1년에 한 이런 걸 한 몇 개 정도? 한 월 한 개씩 해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요번 달엔 두 개네요? 네, 그렇습니다. 두 개 분양 나가실 거죠? 네, 맞습니다. 그럼 재밌겠어요. 이렇게 한 척 한 척 시켜서. 그렇죠. 한 1, 2년 지난 다음에 한 분씩 분양 나가면 재밌겠어요. 200씩이면은 12, 2,400. 예. 괜찮네요. 네. 대학교 졸업하고서 초급 연봉 정도는 되네. 한 3년 후에는. 3년 후면은 그래도 그때는 한 월 3개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. 월 3개? 3년 후에? 예. 너무 과하지 않아요? 2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? 아유, 2개면 월 400이잖아. 그럼 1년에 얼마요? 4,800. 4,800. 야, 뭐 대기업 연봉이 나오네요. 아, 그렇죠. 그죠? 한, 그래서 3년 더 지나면 한 6년 후부터는 한 3분 정도씩 분양하는 걸 목표로 하면은. 1년에 600. 네. 7,200이면, 네. 어우, 삼성전자. 맞습니다. 월급 수준. 이만큼 월급이 나오고. 조금 더 이렇게 해서 가나요? 아니면 좀 더 고정을 시켜줘야 되나요? 아, 요거는 괜찮은데, 네네. 요 난초는 좀 약간. 네, 이거는 자태가 좋은데. 예.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고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고정하는 모습 좀 볼 수 있을까요? 예, 바로. 우리가 치과 가면은 이빨 보철로 고정하는 건 봐서도 난초 교정하는 거는 사실 보기가 어려운데. 이 고리고리 만들었네요. 네. 이 고리고리가 만든 이유는 입장하고 입장 사이를 좀 간격을 유지를 시켜주면서 네. 광합성이라던가 바람이라던가 골고루 잘 자태도 잡아주면서 예. 돈 나중에 많이 벌면 이거 금으로 했으면 좋겠어. 말 그대로 금모단. 그죠? 맞습니다. 난초는 안 훔쳐가고 이 고리만 훔쳐가는 거 아니야? 난초에 입문하신 지 얼마나 된 거예요? 지금 2년 조금 안 됐습니다. 2년 조금 안 됐어요. 재밌어요? 해보니까? 네, 재밌습니다. 닉네임 그대로 멀티비전. 난초도 하고 골프도 잘 치고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죠?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고정했습니다. 아, 진짜 너무 이쁘다. 교정해보니까. 와, 뭔가 좀 격이 있어 보여요. 네, 그죠? 틀려보이죠. 품격이 확 틀려져 버렸어요. 역시 옷이 날개고 여자들이 이제 귀걸이하고 목걸이 하는 이유를 알겠어. 이거 팔아갖고 형수님한테 뭐 목걸이라도 네. 하나 사주고 싶은 생각이 있나요? 당연히 있죠. 거짓말해.